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예,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겠다고 콜라보하고 있는 김성수 TV, 최한욱 TV의 되살리기 프로젝트 시사독설 시즌 2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한욱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한욱. 예. 아니, 시사독설의 시그니처는 예.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걸 안 하시는.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예. 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성수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 독설 그 언제보다도 더욱더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신랄하고 시원한 독설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제가 텐션을 좀 올려봤습니다. 시사 독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최한욱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분노 헤드뱅잉이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요즘 힘들거든요, 너무. 아직까지 또 그 광고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 흥이 안 나는구나.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라서 이제 좀 광고라도 뭐 다음 주에 하나 들어오면 바로 예, 시그니처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시사독설, 예. 시사독설의 이 그 앞에 시그널 음악이 이것만 들리면 사람들이 너무 시원하다,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저도 아주 너무 정겹습니다. 예. 다시 이걸 시작하게 돼서 감개무량하고요. 예. 이제 제대로 끝까지 한번 달려가지고, 1만, 그죠? 1만 프로그램으로. 예. 요 시간대가 이제,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예. 예 1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쭉. 예. 아 그때 좀 더 달렸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달리다 말아가지고. 그때 그만둔다 그래갖고 나는 참 가슴이 쓰렸지만 그래도 뭐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예, 때문에.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 우리가 의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치? 그리고 서로 좀 잘 되면 나눠주고. 그렇게 안, 해야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죽이려고 그러고. 잘 되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고 어려워도 죽이고 잘 돼도 죽이고 야 진짜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가서 33분 동안 아주 격렬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을 했는데 그 무죄 입증이 그야말로 감동적인 연설과도 같았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사람들이 귀에 다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걸 또 빨간아재가 아 진짜 재판 딱 끝나자마자 착 정리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자, 이 기사는 우리가 한번 먼저 토파보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이 자 근거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첫 얘기가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징역 50년이나 되는 그런 범죄라고 하는데 징역 50년짜리 범죄를 갖다가 내가 무슨 이유로 왜 하겠느냐 돈도 받은 게 예,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예. 그래 검찰에서는 지금 뭐 중범죄인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이걸로 이득을 취한 게 없어 이 대표가 아니 그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면 아니. 그냥 이유 없이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 지나가다 심심해갖고 나 배임할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그지? 이것으로 어떤 반대 극부를 얻게 됐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 근데 검찰이 네. 하나도 입증한 게 없어 지금. 그렇죠. 그 한다는 얘기가 인기를 끌어갖고 재선을 하려는 게 목적이래요. 예. 그거는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완전 헛소리지. 아니 그럼 정치인이 정치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그게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 정당의 존재 이유고 정치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응? 정치 인기 얻어가지고 어? 재선에 성공하려고 방송 나와서 말을 잘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 재선하려고 잘생긴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지금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 대표처럼 이렇게 정치적 성과 안 내고 시간이나 때우다가 그저 헤쳐먹고 끝나는 정치인들 많잖아. 뭐 이낙연.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 이게 배임인 거예요. 배임이지. 국민들에 대한 배임인 거야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배임이 된다? 세상에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고 낭비이자 국민들 정신 낭비? 아니 이 지면 낭비예요. 지면 낭비. 이거 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탁월한 그 논설가라는가 이게 잘 드러나는 장면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주장이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걸 적게 환수한 것이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환수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순간에 최소한 70%는 환수해야 된다는 게 자동적으로 룰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지금? 아예 작정을 안 하면 상관없대. 아예 작정을 안 하고 민간인들이 다 가지게끔 허락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게끔 냅두면 배임이 아니래. 근데 내가 이 민간이 개발한 걸 갖고 환수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순간 70%는 환수를 해야 된대. 아니 그 70%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몰라. 몰라. 그냥 자기네들이 정한 거야. 자기네들이. 야, 니들도 배임이야, 그럼. 왜 80%로 정하지, 70%로 정해?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100%로 정해놔야지. 그래야 국민들, 그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다 지키는 게 되잖아,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게 지금 나라인가 싶어요. 아니, 나라가 아니라 정신병 같아. 그래서 이 말이 기가 막혀. 자.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 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 때문에 의무화되는 건 없어요.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가게를 내서 사업체를 차렸어. 근데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대표를 구속시키는 거야. 야, 사업을 차렸다는 건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인데 너는 이윤을 못 냈으니 구속이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신원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박격포탄을 갖다가 쏘는데 관여해가지고 그 우리 부하가 죽은 게 사실이라면 사퇴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가 작정하는 순간 그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되는 재량권이나 결정권이 의무화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퇴 안 해도 법으로 잡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 비유가 저는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어제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 이게? 축구 평가전 하던데 손흥민이 이제 스트라이커예요. 그렇지. 에? 골잡이로 이제 딱 지명이 됐어. 근데 골을 못 넣어. 그럼 배임이야. 구속인 거야 손흥민이. 배임이야. 스트라이커로 지목이 됐다라는 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는 골을 넣어야 돼라는 의무가 생긴 거야. 그런 배임이 어떤 면에서 배임 비슷한 게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승부조작. 승부조작을 했을 때. 아, 그치. 그건 의도적으로 그런 거고. 그 승부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검찰이. 돈을 어디서 받았고, 어디 장면에서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는 걸 갖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승부조작을. 이런 것도 있어요. 손흥민이 막 몰고 가다가 본인이 슛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강인한테 패스를 해갖고, 이강인이 넣었어. 제3자 뇌물 공연. 그런 얘기 똑같은 거잖아, 이게. 야, 진짜 3자 뇌물. 아, 그렇죠. 이강인한테 밀어줬어. 그런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게 코미디라고 하는 사실을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언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진지하게 저는 받아쓰고 있는. 이런 말을 하는 놈도 저는. 아. 그렇습니다. 그걸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심각하게. 온 나라가 투여돼가지고. 이거는요, 검사가 이렇게 가져오면요, 판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국에는 그런 판사들이 좀 있습디다. 정신 나갔냐? 이게 혐의라고 생각해, 네가?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그게 기각이에요. 공소를 갖다 기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공소가 기각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얘네들이 그저 사비를 써가지고 일거리를 하고 있는 거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돈, 이 재판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국민 세금이야. 공금이야. 공금이에요. 거기다 특수활동비도 챙길 거야, 많이. 네. 아, 많이 내려오겠지, 검찰에서. 야,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여기 수사, 검찰 수사관 수사팀이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60명인가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월급 받아가지고 지들 사익을 취하고 있는 거, 이게 배임이에요. 그럼요. 인력 낭비하는 거 아니야? 검찰에 갈 일이 이재명 잡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만큼 수사 역량이 빠졌다라는 건 그만큼 민생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전에 노태우 시절 생각납니다. 맨날 시위하고 데모하니까 거기다 전투경찰 맨날 내보내갖고 치안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국민들 원성이 크니까 뭐 범죄와 전쟁한다고 그러고 쇼나 하고 앉아있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자범을 잡아야 될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다 매달려가지고 인력 낭비, 대한민국 소위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거잖아, 거기에. 근데 그 60명이 찾아낸 논리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첫째,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60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을 파가지고 만들어낸 논리가 고작 이거야? 일 잘하면 배임이야? 여러분 근데 심각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속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 솔직히 이분의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PD님께서 전속진 칼럼 좀 제가 그 단독방에 넣어놨으니까요. 그 전석진 칼럼 영장 재청구로 판사 쇼핑하는 검찰. 이걸 원래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글을 이제 프레스 뉴스 통신이라고 하는 데서 받아가지고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그 공개가 됐는데 이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북 송금만 딱 돼가지고 수원지검으로 이송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의미가 뭘까? 근데 전석진이 확실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수원지검의 검사들로 하여금 조인트 까고 이래가지고 더 뭔가를 밝혀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논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네. 어? 자, 공익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순간 의무가 생겨서 70%를 환수해야 된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판사를 설득해. 구속사유라고. 그러니까 부울경 출신에 혹은 대구 경북 출신의 판사를 찾아서 수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영장을 치게. 네. 영장을 치게. 영장 판사 대기시켜 놓은 상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영장 재청구로 판사 쇼핑하고 있는 검찰이다. 딱가리 판사 삽니다. 어? 잘 닦아주실 분. 자, 싸구려 싸구려. 잘 닦아주면 대법원장 한번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판사를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쪽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영장 당직일 때 이런 영장을 접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수원 지검으로 보내 가지고 수원 지검의 영장 전담 판사를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영장 정담 판사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라도 일단은 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장 재청구 카드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일단 대기는 준비해 놓은 것 같아.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네.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이다. 차진석 판사. 김경록 판사, 김은구 판사.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차진석 판사, 김경록 판사, 김은구 판사. 차진석 판사의 출생 지역이 울산. 김경록 판사는 부산. 김은구 판사는 경북 의성. 확실한 분들이네요. 출신 성분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 부울 경북이야.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확실한 카드네.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수순이 이렇게 돼요. 쟤네들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진 못할까, 체포
영장을 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완전히 이 가결파가 네. 뭐 죽도록 거의 반 죽음 죽도록 얻어맞은 상태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번에 또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거지. 그래서 아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게 되면 비회기 중에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판사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래서 지금 이제 수원 쪽으로 뭔가 지금 카드를 이제 킵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걱정은 되는 상황이라는데 저는 이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카드를 넣어놓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거는 그럼 내년 1월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 예. 내년 1월이 되면 판이 다 끝나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공청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예. 본격적인 경선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흔히 말하는 수박들. 이 수박들이 좀 정리된 이후에는 힘을 잃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민주당 내부가 정리된 시점이다. 그래.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진짜 이준석 정도가 들이받아가지고 국힘이 깨지면은 그립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박들 정리하고 혹은 빨리 저쪽이 떨어져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레임덕들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한스럽고 가슴 아픈 게 뉴탐사가 저렇게 아직까지 10만도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데미지가 크죠. 이걸 총선 예. 전까지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전쟁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 그런데 예. 항공모함 하나 격침된 거야 지금. 맞아요. 우리 편이 쏴가지고. 우리 밀정에다 폭탄 설치해가지고 쏴버린 거야. 응? 그 안에 밀정들이 들어가서 항공모함 안에다가 폭탄 설치해가지고 격침은 아니죠? 격침까지 아니죠. 아, 격침됐지. 빨리 가서 또 만든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항공모함 수준은 아니고 경항모. 경항모 수준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할 것이 제가 볼 때는 두 척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너무 유튜버를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공장 이게 항공모함급이고요. 예. 그다음에 더 탐사 항공모함급이 있었어. 이 두 대가 기본적으로 확 밀고 나가면서 공습을 해줘야 돼. 아, 거기 뉴스타파도 있잖아. 야, 뉴스타파도 있죠.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항공모함급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전쟁 터질 개전 초기에 비행기 쫙 띄우고 뭐 토마호크 쏘고 그래갖고 박살을 내야 돼. 그렇지. 그럼 제가 인간오래 타고 가가지고, 상륙을 하는 거지. 그렇지. 네? 우리 같은 이제 땅개들이 가갖고 막 뒷정리 하는 거야 가가지고. 야, 이 새끼들이야. 근데 항공모함 지원을 안 하는 상태에서 상륙 작전을 하면은 다 죽는 죽지. 거예요. 다 죽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뭐 세계 경찰이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어둠의 이스라엘 전쟁도 항공모함 딱 깔아놓고 대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어? 야 이스라엘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우리. 이러니까 이제 아랍권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 있는 거 한 대를 격침시켜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화력이 더 셌어. 여기는 이제 이쪽 항공모함은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진지 구축용 뭐 이런 거 쫙 진지 구축해놓고 남들이 뭐 축제하고요 이런 분위기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서 주워 먹고 뭐 이런 이런 쪽 예, 이런 거고 여기는 진짜 막 뭐 ICBM 뭐 SLBM 막 이런 게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빵 격침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쏠 게 없는 거야 지금. 쏠 게 화력이 약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지. 그것도 참 저는 모르겠어요. 사적 문제를 그 언론에 공개화해가지고 우리 전략 자산을 무력화시켜?